처음 본 순간 느낄 수가 있었죠. 이내 우리가 사랑할 것만 같아 그럴 거야 기대하고 있는 산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들의 사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들의 사생활 주인공 산들입니다. 어디 봐야 되는 거니? 네, 항상 저는 이 카메라를 잘 못 보더라고요. 네, 자, 산들의 사생활은 국내에선 IMBC 헤어 앱으로, 중국에선 라이칸싱 그리고 ME로 볼 수 있습니다. 자, ME로 올라온 질문 볼게요. 네, 자, 아이고 뭔가 많아졌어요. 네, ME로 올라온 질문 볼게요. 짜자잔, 짠짠짠짠, 어허. 좋았어요. 카 뭐야? CABBAGE 빙빙님께서 최근 멤버 공찬이 홍빈과 함께 꽃미남 브로맨스에 출연했는데 만약 산들 오빠면 누구와 같이 출연하고 싶나요? 저는 출연하면 되게 정신 없을 만한 친구들이 많아요. 빅스 켄이라는 친구도 있고, 뭐 방탄소년단 지인이라는 친구도 있고, 또 우리 바로도 있고. 근데 바로랑 저랑 나가가지고 막 꽃미남 브로맨스 할 수 있을까? 같은 멤버인데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진짜 정말 제대로 저희 컨셉 제대로 잡고 미친 척하고 할 수 있거든요. 불러주세요. 네, 아무튼. 그리고 애찬 애진찬 앤 무적의 라오트오즈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와, 이게 뭔 소리야? 네, 저희 곧 시험이 있는데 오빠가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시험 화이팅. 맞아요. 네, 시험 카오스 짜요 할 수 있어요. 네,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네. 시험 칠 때,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시험 칠 때, 항상 시험 치는 날만 되면 배가 그렇게 아프더라고. 왜 이렇게 긴장이 되고, 떨리고, 그게 뭐라고. 막 평소에 공부할 때는 잠만 오더니, 그날은 잠도 오고, 배도 아프고, 아주 3종 세트죠. 배도 고프고, 배가 아프고, 배도 고프고, 머리도 멍해지고, 네. 그런, 아주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요. 약간 집 아까 무대에 설 때, 그러니까 제가 연습할 때도 그렇거든요. 연습할 때 연습은 실컷 잘해놓고 무대에 설 때 떨리고 막 이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무대에 설 때 느낌을 그대로 연습실에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기억을. 그래서 아, 내가 무대 섰을 때 이게 떨렸고, 이 심장이 이렇게 뛰었었고, 입도 막 이렇게 떨렸었고, 손도 막 이렇게 떨렸었어. 그거를 기억해서 와가지고, 연습실에서 똑같이 그걸 연습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습을 그렇게 해갔으니까, 내 원래 실력대로 보여줄 수 있었던 거지. 뭐, 그런 방법도 있다고요. 그게 답은 아니고,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네. 시단나, Y Park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얼마 전 이상형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상형이 궁금해요.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말. 콘서트 갔다 오고 완전 팬이 되었어요. 너무 멋있어요. 내년에 한국으로 유학 갈 거니까 기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한국으로 유학 오시면 꼭 우리를 보러 와주세요. 그리고 이상형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그 이상형이라는 게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잡고 흔드는, 그리고 약간 뭐랄까 고양이같이 약간 저한테 막 다가오지 않는데 막 다가올 듯 다가오지 않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러면서 막 리드하실 것 같고 약간 좀 나쁜 여자 스타일,
그런 게 맞나? 아무튼 네. 야, 요즘에 아 TV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문제예요 문제. 네, 집에서는 잠만 좀 잘 자도록 네, 합시다 우리. 영화를 너무 많이 보면 막 머릿속에 복잡해져요. 자 초초코 초초코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솔로 앨범 준비할 때 정말로 멤버들 몰래 준비하셨나요? 아니 아니요 아니, 몰래 준비한 게 아니에요. 몰래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저 혼자서 한번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나 혼자 내 앨범을 내가 책임져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컸던 거지. 우리 멤버들 몰래 나 혼자서 나 솔로 앨범 낼 거니까 나 혼자 이렇게 숨어서 만들어야지 이렇게는 안 했어요. 그렇게는 절대 할 수도 없고요. 저희끼리 저희끼리 비밀도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무튼 그리고 또 에미에서 보내주셨어요. 산들의 죽부인님께서 목에 두른 스카프 귀여워 고마워요. 네. 티안나님께서 오늘따라 뽀얀 피부의 애기 산들 네 고마워요. 저번에 아주 그 네 그게 좀 약간 충격이었어가지고 오늘은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 하면 이걸 살짝 올릴까 싶어가지고 예 오늘은 이거를 네, 하고 왔습니다. 네 시아시아시아님께서 짜요 오늘 중국어 한마디 더 배우셨네요. 알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나한테. 짜요를 모르면 어떡해. 네 아 아상시엔님께서 저도 요즘 시험 기간이에요. 고마워요 오빠. 네 이렇게 보내셨고 스카우 바나님께서 저도 곧 한국 갈 것 같아. 한국 갈 거예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한국 오시면 네 꼭 우리 보러 오세요. 무대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네 무대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 IMBC 헤어 앱에서 또 채팅을 막 완전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댓글을. 관리자님 오늘 한국 팬들 이름도 적어주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회원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내가 읽어줄게요. 짜요가 뭐예요? 아, 라빗 은비님께서 짜요가 뭐예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중국 더 뭐야? 비포가 좋아요. 짜먹는 요구르트 짜요 짜요. 알고 있어요. 혼난다. 이하랑 수염 방지 스카프 키키키키. 네. 내가 얘기했지? 아 맞아. 아, 입이 문제야 입이. 네. 아, 아무도 모르게 살짝 하려고 했던 걸 난 이미 들켜버렸어. 내가 얘기를 했네. 아이 바보. 네. 아까 짜요가 뭐예요 물어보셨는데 제가 중국어를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라 짜요를 안다고 했던 거지 모든 사람이 다 안다는 건 아니에요. 네. 짜요라는 건 중국어로 화이팅이라는 뜻입니다. 뭐 더 뭔가 더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예, 다 알려줄게. 친절하게. 네. 자, 김도경님께서 가리면 수염 있는 거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수염 있으니까 가리는 거. 네. 박수진님께서 오늘은 면도가 잘 됐어요. 키키키키키키.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오늘은 면도가 잘 됐어요. 사실 오늘 한번 목을 살짝 긁었어요. 아이가 나 면도 진짜 못하나 봐. 아 진짜 너무 힘들어. 면도가 쉽지가 않아요. 네. 아 머리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 차쌍화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공찬 만두님께서 피땀 눈물 해주세요. 이것도 보셨나 보네. 제가 이제 최근에 만든 그 성대모사래 이제 뭐 모창이죠. 네, 제가 열심히 연마했습니다. 피땀 눈물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 피땀 눈물. 아 죄송합니다. 아 갑자기 안 되네. 네 미안해요. 지인이한테 허락받고 해야 되는데 이거 카톡으로 그때 보이스톡으로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더 이거 보냈거든요.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 말이라도 해주지. 자
아하, 잠깐만. 뭐, 하하, 최상민님께서 키키키키 방탄 온 줄. 아, 그것까진 아니고요. 네, 그래도 고마워요. 목 상태 괜찮나요? 심예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나요. 오늘 나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오늘 여러분 진짜 매콤하고 칼칼한 음식 먹을 때 조심하세요. 제가 아까 전에 약간 매콤하고 칼칼한 국물을 먹고 왔는데 먹다가 사레가 걸린 거예요. 그 매콤하고 칼칼한 음식을 먹을 때 사레가 걸리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모든 괴로움은 나한테 다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그냥 먹다가 정신을 차리니까 더 이상 이걸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그 후유증이 약간 남아서 막 조금 약간 지금 이쪽 뒤에가 약간 좀 부어 있어요. 성대가 붙는 이유가 그쪽으로 이제 약간 그 음식물들과 약간 기도 쪽으로 약간 해가지고 이건 너무 이비인후과 가서 물어보세요. 네. 이비인후과 가서 물어보면 정확히 얘기해 주실 거예요. 성대에 그왜 이쪽이 붙냐 이렇게 해가지고 사레 걸리면 왜이 사람이 목이 살짝 따가워하느냐 이런 거는 이제 기도로 이게 넘어가면은 이게 그쪽에 후두가 아우 씨 모르겠다. 네. 감자탕집 알아냈어요? 정소윤님께서 감자탕집 그래 맞아 나 그거 알아보고 가야 되는데 그래요 우리끼리만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요? 우리끼리만 합시다. 네. 나는 욕심쟁이니까요. 네. 오늘은 뽀샤시 얼짱 귀요미 산돌이 선희 누나 고마워요. 전문의 상담 필요. 이지영님께서. 근데 저는 어떻게 된 건지 다 알아요. 웃기지? 말로 표현을 못할 뿐이지. 그래서 노래하는 거죠. 말 못해가지고. 네. 아무튼, 댓글이 어지럽다. 꾀꾀기 이렇게 보내주 네, 그럼 꾀꾀기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어지럽네요. 자, ME 오늘 이거 채팅창 많이 읽네. 재밌다. 워스워 찬쥔님께서 모창 실패도 귀여워. 어? 나 실패한 적 없는데. 찬 CCCSSS 수염난 산들이도 귀여워. 지금 안 났어요. 오늘 얼마나 신경 썼는데 왜 그래? 자. 다음엔 수염 난 모습으로 화보 찍어주세요라고. 진짜? 도전해봐. 근데 과연 누가 그 도전에 응답해줄까? 한 30대쯤에 제가 수염, 모르겠네. 아무튼, 좋아요. 자, 좋아요. 부지이치 에스더 투츠님께서 산들 오빠는 애교를 많이 부리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애교를 받는 스타일인가요?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애교를 부리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은 이게 그 말이구나. 애교를 받는 스타일이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저는 이제 내장돼 있어요. 내장 메모리 칩이 꽂혀 있어요. 온몸에. 그래가지고 실생활에 나와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엄청 애교가 많으세요. 그래서 또 제가 또 그걸 다잘 받아주고 그게 또 몸에 배가지고 또 이렇게 저도 애교 많이 부리고 한답니다. 저는 멀티네요. 네, 그래요. 자, 산들의 사생활 아이템. 네. 자, 산들 씨의 공개되지 않은 사생활을 볼수 있는 시간 이래요. 그래요. 첫 번째 코너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오늘도 혹시 미션 봉투 주시나요? 역시.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뭔가 더 샤하게 해야 돼. 따라하기가 힘들어. 네. 자, 산대 씨, 오늘도 산대 씨를 위한 힐링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힐링은 감사의 힐링이에요.
누군가에게 감사의 선물을 주고 그 사람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세 명에게 감사의 손편지와 선물을 전달해 보세요. 선물이 모두 준비가 되면 퀵님들이 산대 씨의 선물과 편지를 바로 배달해 줄 거예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잠깐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세 명에게. 나 방금 그 댓글 봤어. 오케스트라? 맞아요. 그분들한테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죠, 제가. 오케스트라님들에게 제가,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어요. 어디 계시죠? 아, 그런가요? 네. 제가 그날, 우리, 맏형이 맞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그 남성분께만 이렇게 한입 찬스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옆에 계시던 모든 분들께 많이 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요즘에 밤잠을 설쳐요. 네, 여러분. 다음에 또 우리, 제가 안마의자에 앉아있고, 네, 옆에서 이렇게 음악을 틀어주시면,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지금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제가 감자탕을 맛있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먹으러 갈래요? 그렇게 좋아하면 안마기에게도 감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친구 뭐였죠? 그 몸값이 아주 비싼 그 친구. 안마기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제 힐링 방송의 첫 스타트를 잘 끊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당신 덕분에 제 수염이 도드라져서 네, 그때부터 아주 활발하게 자랐거든요. 네. 다음부터 방송할 때는 안마는 안 받는 걸로 제가 정확히 알았어요. 우리 또 이제 안마를 해주신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미 어딘지 다 이렇게 체크를 해놨으니까 다음에는 가게로 제가 꼭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쌩얼로 갈 테니까요. 선생님 모르시면 미워할 거예요. 그날도 거의 쌩얼이었잖아요, 우리.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선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냥 저한테 얘기하시지. 네. 이게 준비물인 거죠? 그렇게 빨리 도망가고 싶으신 건 나가고 싶으셔가지고 아주 자 손편지 그렇습니다. 네, 손편지와 선물은 이거네요. 아이고 과일이 있는데 이거 과일 도시락인가요? 예. 이건 뭐지? 이게 포장지예요. 제가 진짜, 진짜 큰일 났네. 제가 진짜, 똥 중에 똥손이거든요? 이 손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선물 포장지. 이것은, 칼이다. 이것은, 사과 깎는 거요? 사과 자른다고요, 이걸로? 근데 사과가 없잖아. 해봐도 돼요? 용가야, 너 왜 내 앞에 있니? 자, 도마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고, 사과 깎는 것도 있고, 사과도 있으니. 자, 이게 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과, 도시락을 싸는 겁니다. 홈쇼핑 누구야? 찔려서 하는 얘기야. 자, 요즘에 안 그래도 집에서 홈쇼핑을 많이 봐요. 제가 혼자 있으면 홈쇼핑을 보더라고.
아, 이게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자, 아주 여러분 재밌는 광경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갔어. 잠깐만. 더 작은 걸 했어야 됐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이걸 아니 아니 사과가 생각보다 커. 아, 껍질을 깎고 하는 거였구나. 아, 그래요, 그럼. 아, 네. 네. 과일 도시락은 일단은 제가 과일 도시락을 많이 받아봤어요. 우리 팬분들께서 제가 과일을 좋아한다고 그 과일을 엄청 많이 보내주셨었거든요. 근데 혼자 사는 입장에서 과일을 이렇게 받으니까 너무 유용하더라고요. 그 과일 도시락을 받으니까 그또 그런 게 없잖아요. 그 뭐냐 혼자 살면 또 그런 걸 하기 힘들어요. 그아 뭐야 자꾸 이게 깎다 보니까 또 생각이 안 나네. 아 비타민을 이렇게 막 섭취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혼자 사는 사람한테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대표님한테 그럼 진영이 형한테 줄까 이거? 아 왜냐면 진영이 형이 생각난 건 멤버들한테 다 이제 그걸 줬잖아요. 이제 사인 CD를 줬는데 진영이 형만 못 줬어요. 진영이 형이 그때 그 구름이 촬영하고 있어서 진영이 형한테만 못 줘가지고 진영이 형이 딱 생각이 나네. 또딱 보면 또 기특해 한다 이 진영이 형. 오라뇨. 혼자 살다 보면 아, 혼자 살기 전부터 난 이거 잘했다. 근데, 내가 좀 이따 신경 보여줄게. 봐봐요. 와, 사과 맛있다. 봐, 아까 전에 동그랗게 하면 되지. 이게 껍질 채로 하는 게 아니라 껍질을 깎고 하는 거였어요. 이 사과 어디 거야? 와, 맛있다. 아니, 이게 과일 도시락에 이거 사과 이거를 넣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은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는 건 줄. 주는 거예요. 줄 거예요. 자. 예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근데, 과일 도시락에 사과가 들어가면, 이게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양이 별로 안 예쁘더라고. 사과는. 사과는 그냥 우리가 먹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얘는 배인가? 아, 배 좋지. 아, 맞다. 나 이거 진영이 형 준다고 했지? 대표님 준다고 했나? 나는 뭐 하면서 뭐 결정을 못 해요. 하나 하고 넘어가겠어. 자, 그러면 하나는 꽃바구니, 하나는 촛불. 아! 이건 대표님 거다. 왜냐면 진영이 형이 캔들을 또 좋아하거든요.
대표님한테 이거 드릴 거라서 막 아무거나 드릴 수 없잖아요. 또 사과가 맛있긴 하지만 이제 색이 변해버리면 이게 좀뭐안 드릴만 못한 그런 게 그런 모양이 될까 봐 제가 빨리 없애고 그러면은 배를 깎을게요. 배가 올해 참 좋아요. 여러분, 과일 잘 깎는 남자 어때요? 제가 과일은 진짜 한 과일 깎게 하거든요. 내가 과일을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너무 잘 깎게 되더라고. 나 깎을 땐안 잘라 먹었어. 내 생각과 다른 모습에 못 알아볼까 걱정은 안 해. 나 혼자 놔둬도 엄청 말 잘하는구나. 주저리 주저리. 어떻게든 시간이 지나야 빨리 만날 것 같아. 그댈 알아볼 수 있도록 본 적도 없는 당신과 내가 가늠할 수 없는 그날에 언젠가 만날 우리가 될때 대표님께서는 이제 과일을 드리면 또 이제 과일로 안주로 네,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 딱 좋습니다. 뭔 말을 해야 되는데, 아, 나 진짜 과일 좋아하거든요. 문제야, 나한테 이런 걸 준.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걸 세 개를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세개다 채울 수 있지. 아, 그렇게 하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내가 욕심부려서 먹자고, 내 먹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는 테마가 밴 거야. 하나는 수분. 수분이 진짜 수분이 엄청 함유돼 있어요. 배에. 근데 이거는 그건 알려드려야겠다. 이게 이제 포도는 저희 회사에서는 이게 썰어드리지 않아요. 아, 이게 뭐 썰어드리는 게 아니라 씻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받으시는 분이 드셔야 된다는 점. 아, 씻었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과일 씻어서 드려요. 과일을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아무 생각 없이 막 드셔도 이렇게 드셔도 괜찮다. 와.
맛있네. 아, 잠깐만. 아, 이거만 채우고 남을 거야. 여기 남아. 와, 이거 맛있. 야, 이건 어디서 샀는지 또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나를 채웠고. 이 지극히 내 스타일이다. 저는 막 많이 섞여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딱한 가지, 한 가지를 많이 주는 걸 좋아하는 거지. 자, 너, 그리고 키위. 키위는, 키위 자르는 게또 재밌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쭉 돌려. 돌려서 끄트머리를 톡 잘라내면 이렇게 잘리잖아요. 우리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쓱쓱쓱쓱 자르면 돼요. 그대 생각하면 눈물이 흘러 너무도 부족한 사람 내 마음 항상 잊지 대표님이 이 지금 혹시 여기 역시 그건 뭐죠? 껍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야, 진짜 많다. 난리 났다, 이거. 쟤 치우노. 네, 이 치우는 걸 싫어해가 많이 안 만드는 거지. 또 하면 잘한다니까요. BGM 제 목소리로 딱 깔리니까 뭔가 느낌이 더 좋네요. 너무도 부족한 사람 그댈 지키고 싶은 내 마음 항상 잊지 이거 근데 딱이 지금 익은 정도가 그냥 딱 이렇게 해가지고 통통 썰어서 믹서기에 이렇게 넣고 통통 썰어서 믹서기에 딱 넣고 요구르트 쫙 넣고 거기서 쫙 돌려가지고 이게 천연 키위 주스거든요. 네. 저희 집에서는 항상 그렇게 먹었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맨날 키위 주스 먹고 학교 가라고. 저희 시골에 키위 밭이 있어가지고요. 아, 부산 집에 말고. 네, 저희 우리 시골 집에. 아무튼 키위 밭에서 매년 키위가 엄청 많이 나요. 어릴 때는 그래서 키위를 정말 많이 먹고 자랐어요. 학교 가기 전에 키위를 꼭 먹고 가야 됐어요, 제가. 예! 신났다. 뭐야, 저거.
아, 오랜만에 선영 누나 목소리 듣네. 내가 지치고 힘들 때면 어? 지금 애미 동시 접촉 애미 동시 접속자가 3만 8천 명입니다. 오! 아, 내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4만 명 됐겠다. 와, 근데 배가 너무 맛있다. 이게 이상하게 내가 집에서 먹는 것보다 여기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심리지? 이거 남이 얼마나 아까운데. 오케이, 알겠어요. 내가 사과는 좀 줄게. 아니, 절대로 나 먹을 거 다 먹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과를 갑자기 드리고 싶었어. 감사한 분께. 아, 저는 노래 잘해. 진짜 잘해. Sunshine, my life. Music is my life. Woo! 바나나도 변, 아하. 아, 여기는 뭐냐면, 변하는 특집. 갈색 특집. 왜냐면 지금 넣다 보니까 사과도 여기 들어갔고, 바나나도 여기 들어갔어요. 똑똑해. 바나나도 변한다고? 나도 알고 있어요. 자. 알겠어. 다 변해. 다 변해. 아, 다 변해. 다 변해. 뭐 다 변한다고 지금 난리 났어, 지금. 다 변해. 어? 과일도 변하고 나도 변할 거야. 어? 변신. 어? 어? 내가 왜 먹었지? 어떡하지? 너는 이해해 주시겠지. 이게 어쩌지? 근데 과일이 모자라네. 자, 두 팩째, 세 팩은 엄청 뭔가 어둠 속, 아, 이거 버터플라이구나. 이게 귤이 작아가지고. 에? 아, 귤은 안 까도 되는 거예요? 아, 귤은 안 까서 넣는구나. 아. 진짜 몰랐어. 진짜 몰랐어. 왜냐면, 그러고 생각하니까, 아, 이게 시간이 좀 오래되면, 굳지. 그럼 진짜 맛없거든요. 파인애플. 하, 이거 안 먹...
먹을 수가 없는데 이 양이 너무 작아서. 어떡하지? 원래 없었던 것처럼. 아, 용과가 있지. 그래, 오늘은 용과 하나랑 파인애플 바꾸겠어요. 나를 믿어 서로를 믿고 있어 소리를 느껴봐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왜 그러시죠? 이거요? 사실 용과는 좀 큼직큼직하게 먹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거는 얇게 썰어서 많아 보이게 하려고. 어? 대표님 보고 계신 거 아니겠지? 대표님께 이제 용과의 효능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용과가 이게 그냥 먹으면 어떤 맛이냐면, 역시 이 작은 용과는 그렇게 큰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느꼈을 때도 큰 맛이 없어요. 그렇지만 변비 예방에도 좋고 그렇다고 합니다. 변비 예방이 좋은 용과래요. 대표님은 변비가 없으시겠죠? 없으실 거예요. 네.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여기 손편지도 있는데 아, 저번 주에 제가 먹방을 하다 보니까 하고 나니까 자꾸 이제 먹고 싶어져. 뭐만 보면 다 여기서 문제. 오케이. 손편지를 한번 써볼게요. 자, 처음 시작을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지금 같이 보고 계신 분들께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산들입니다. 이게 좋을지, 안녕하세요 대표님 산들입니다. 아니면 대표님께 원민 대표님 사랑하는 잠깐만 천천히 원민 공주님이 사랑하는 원민공주님 티오. TO는 꼭 적을게요. 알겠어요. 이원민 대표님. 이 너무 딱딱하잖아. 잠깐만 좀 천천히. 알겠어, 다 알겠어. 잠깐만. 수박이 뭐야. 잠깐만. 원민공주님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원민공주님 갈게요 그럼. 네, 투. 어머 깜짝이야. 아 잠깐만, 이 갑자기 아 깜짝 놀랐네. 가져가도 되세요. 내가 볼 때 저 파인애플은 난 집에 가져가야 될 것 같아. 공듀인가요? 공듀? 공듀야. 오케이.
사랑하는 공, 원민 공주님, 자, 원민 공주님께 안녕하세요, 잘생긴 산들입니다. 어, 시작 좋다. 안녕하세요, 잘생긴 산들입니다. 네. 아니, 댓글이 너무 웃겨. 하트 추가하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이렇게. 자. 혹시 변비 있으세요? 물어보라고. 아, 너무 귀여워. 네. 안녕하세요. 잘생긴 산들입니다. 대표님, 아, 이렇게 할까? 어, 이번 앨범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 제, 어, 제가 준비한 과일 도시락 드시고 쾌변하세요. 아, 그래. 깔끔해. 네네. 선생님, 선드립니다. 이번 앨범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직접 준비한 과일 도시락 드시고 쾌변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딱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산드로입니다. 했죠? 네. 뭐 from 산돌올림 뭐 이런 거 안 해도 네.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했고요. 이거 뭐 꾸미는 뭐 없네요. 뭐 어, 어떡하는 거죠? 그냥 이 그냥 이 아 끝. 네. 아 그래요? 어, 뭘 어떻게 해라? 아 쇼핑백. 아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야, 이거 어떻게 넣냐? 야, 이거 참.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조금 넓혀야지. 쇼핑백을. 자, 그리고 혹시, 우리 매니저 형 어디 계시나요? 그, 제가 그때, 아, 써놓은 사인 CD 어디 있어요? 이거 대표님 거예요, 대표님 거. 네, 알겠습니다. 동준이 형, 네, 다른 매니저 형이 알고 계신가 본데, 그것도 같이 드렸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이거는. 첫 번째 저의 그 선물이 보내졌네요. 감사함의 선물이.
그리고 다음 거 빨리 가자. 다음 거 이제 알았어, 다 알았어. 꽃 선물은 저는 저는 이 꽃 선물은 우리 박원 형한테 드리고 싶어요. 박원 형님께서 제 타이틀곡도 써주셨고, 네, 엄청 그런 뭐랄까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박원 형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런 것도 있고 꽃 선물도 있고 이것도 있고 혹시 오케이. 일단 손편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투 이거 뭐라고 하지? 박원 형님께는 뭐라고 할까요? 자. 존경하는 박원님께 박원형 박원희 소스님 아! 그렇게 있어줘 박원희 소스님 이렇게 할까? 투 이렇게 있어줘 박원희 소스님 소스님 안녕하세요 행님 입니다. 제가 감사하단 나는 말도 못 드리고 얘기도 못하고 감사드린다는 얘기도 못하고 5분만 틀어주세요 5분만 5분만 틀어주세요 5분만 네 박원희 형 오! 자 지금 에미 동시 접속자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오! 아 예, 드디어 이제 접속자라고 제가 똑바로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왔네요. 손등에 털이 왜요? 또 시작했어? 털 가지고 또 시작했어? 어? 자. 제가 활동하는 얘기는 못하고. 아, 이 노래 너무 좋지 않아요? 약간 이 노래는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딱 시켜놓고 이 노래를 그냥 딱 혼자서 딱 들으면서 바깥 풍경을 딱 보면서 그냥 이렇게 한 잔 마시면은 그게 진짜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5분만 얘기도 못하고 찾아뵈지도 못했네.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5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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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꼽고 또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채워야 될까? 어떻게 채워야 되는 거지 이거? 털털한 산, 이산털 야! 산털클로스 알았어. 그래 하자. 산털클로스 산 아, 안녕하세요 산털클로스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나도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산털클로스입니다. 야 이거 받으면 산털클로스가 뭐야?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안으로 넣어야 되는 거죠? 우리 누나가 꽃을 전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꽂지도 못하겠네. 좀 배울 걸. 아유 모르겠다. 자, 두 번째 산타클로스 출발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세 번째가 남았어요. 자, 세 번째는 세 번째 주인공은 우리.